짝꿍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요즘 악플을 많이 읽고 있어요. 악플을 읽고 있는 게 아니라 댓글을 읽고 있어요. 요즘 댓글을 읽고 있는데 많이가 아니고 그냥 간간이 보이는 악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악플들을 읽다가 보니까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할 거는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이 채널은 개를 보라는 건지 주인을 보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댓글들이 있으신데 제 채널은 개에 초점을 맞춘 것도 저한테 초점을 맞춘 것도 아니에요. 저랑 애들이랑 어우러져서 그냥 노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방송에 나가고 그 방송을 편집해서 올린 영상을 봐주세요. 이런 제가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서 댓글을 다시는 거라 믿고 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요즘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저의 복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의 복장에 대해서 요즘 말씀이 많으시죠? 제 복장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까지 찍게 될줄 몰랐는데 보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네제 복장이 네 타이트한 운동복 아니면 레깅스 복장이죠. 근데 이 복장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딱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제가 29살인데 저는 29년 동안 하체 비만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29년 동안 하체 비만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저는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퉁퉁했어요. 뚱뚱까진 아니어도 퉁퉁했었던 몸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는 다이어트는 저한테 늘 숙제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고등학생 때부터 레깅스에 탑만 입고선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로망이었고 버킷리스트였어요. 버킷리스트라는 거한 가지씩은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한테는 운동복이라는 게 버킷리스트이자 로망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멋진 차를 사고 싶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좋은 전자기기를 가지고 싶을 수도 있고, 이런 로망이랑 저랑 같은 거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쯤에서 제가 저의 3개월 전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3개월 전 몸매 사진이에요. 저에겐 늘 컴플렉스처럼 가지고 있었던 이 다리 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3개월 전에 이 사진을 찍으면서 30살이 되기 전에 한 번쯤은 운동이란 걸 시작해봐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바로 전에 올렸던 다이어트 영상이 있겠지만, 리엔장 식이요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건강한 식이요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건강하게 운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운동을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5회, 일주일에 2번 쉬고 5회씩, 3개월씩 했어요. 시청자들이랑 약속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방송에서 운동을 대부분 진행했었어요. 네, 그거는 전에 다이어트 영상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 몸이 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몸으로 가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진짜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3개월 동안 2시간 운동하는 거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로망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거를 실현해 볼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깅스에다가 운동복을 입고 다닐 수 있게 됐는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입고 나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방송할 때만 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운동복을 사면 뭐합니까? 그래서 맨날 방송할 때만 입고, 방송할 때 운동하고, 애들이랑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입어보고 싶었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정말 만족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빅 상처 주는 댓글로 얼룩졌던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평생토록 하고 싶었던 그런 버킷리스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욕하실 분들은 욕하실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절 싫어할 사람들은 끝까지 싫어하실 거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싫으시면 그냥 욕하지 마시고 그냥 안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언행이나 행동을 하시는 거요. 돌고 돌고 돌아서 언젠간 자기 자신한테 돌아갈 거예요. 정말로. 다이어터 여러분들 힘내세요. 화이팅! 바이!